전군의 항공작전 수행을 지원한다. 창설 7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공군기상단. 건조구역이 지금 유입되고 있으면은 이쪽에서 더 발달 추이나 이런 거는. 700여 명의 기상전문 요원이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작전 지원 태세를 완비. 계룡은 와도 3에서 5mm 정도. 네. 732 이륙했습니다. 전투기가 이륙을 하면은 구름의 베이스와 높이, 이 구름 이동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될지가 중요합니다. 예보 상황 1팀의 리더로 기상 정보를 수집,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달인. 어떤 관련 질문을 하면은 꼭 찾아봐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각자 같다.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그 부분이 참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종잡을 수 없는 기상 이변 속에서도 오차 없는 예보를 위해 전력 투구하는 달인. 완벽한 항공작전의 첫 단추를 꿰다. 기상예보의 달인, 공군기상단 임진구 소령을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의 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요즘 이맘때가 가장 바쁘다는 공군기상단 중앙기상부입니다. 기상단은 군 작전에 특화된 예보 맛집이다. 저희 부대는 군 유일의 전문 기상부대입니다. 진짜 저희밖에 없어요. 잠들지 않고 24시간 하늘을 살피는 가로등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천기를 잃고자 노력하는 부대입니다. 기상단은 젊음이다. 기상단! 화이팅! 전구 최상위 예보 기관으로 각급 기상부대와 또한 미군부대와 함께 협력하여서 예보 생산을 하고 있고, 국방부, 합참, 각급 작전사에 적시에 기상예보를 지원하고 있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장마가 시작됐을 때 장마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에 대비한 기능도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예보 상황실인데요. 네 팀이 교대로 24시간 기상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반 밤사이 관측된 기상 정보부터 확인하는 이 사람. 예측 불허의 기상도 극복한다. 예보 상황 1팀장 임진구 소령입니다. 네, 자료 정리 끝나셨으면 모여서 회의하겠습니다. 회의는 수시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충청 쪽에 에코 있던데 그 추위가 지금 어떻게... 추적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지만 내륙에는 크게 영향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감시 잘 해주고. 오늘 단기예보관 홍현미 상사는 네. 동부 산악으로 네. TS랑 소나기 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면은 괜찮을까요? 남부 지역으로 나가 있는 지금 강수 에코가 예상보다는 조금 늦게 빠지는 것 같아서 낙뢰 및 이제 소나기 시간 여부를 다시 재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구름 빠지면서 기온 올라가기 시작할 것 같은데 구름 변화나 뇌우치는 지역 있으면은 우리 예보관들한테 알려주고 예. 회의는 이것까지 하고 오늘 구호 외치고 임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상황도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기상예보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기상을 관측하면서 내용을 계속 다듬어야 하는데요. 어제는 지금 집중호우가 서울 경기 지역으로 있었는데 그 집중호우 지역 때문에 우리 군 기지에 피해 현황이 있었는지를 신송을 받았고 저희가 중앙기상부이기 때문에 각 기지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게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저희가 기상 감시를 하지 않으면은 그 한 시간 이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4교대로 해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내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는 일이 많지 않다는 달인. 곧바로 오후 예보 브리핑을 준비합니다. 관측 장비에서 전송되는 실시간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동시에 추위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남해상에 있고 빠지면은 뒤에 더 들어올 거 없어? 발달하거나? 지금 현재로는 점 에코 형태로만 있고 발달하는 추세는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구름 탑 파악되면 그것도 같이 한번 알려줘.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난무하는데요. 작전 기상을 파악할 때 바람과 강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구름 관측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고도 영상이라고 위성에서 분석되는 이제 구름으로 추정되는 구역의 제일 높은 구역들을 표시한 것이고 그래서 파란색 위주로는 높은 구름들로 형성이 되어 있고 빨간색, 보라색,
회색 계열들은 낮은 구름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탑이 저희가 목표로 하는 임무 고도보다 구름 탑이 낮다면은 그 임무가 가능할 걸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는 탑이 높거나 그 해당 고도에 구름이 꽉 차 있는 형태면은 임무 제한 가능성이 있거나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오늘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만약에 겨울이라면 눈이 올지 안 올지, 그래서 뭐 운전을 할지 대중교통을 탈지, 이게 주안점이 되다 보면은, 저희 공군에서 항공기상을 하면은 오늘 구름 층이 얼마에 있고 그 구름의 높이가 얼마까지 있을지, 전투기가 임무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공군 기상단은 군 작전에 특화된 기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구름의 양과 모양, 대기의 혼탁 정도가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요. 이제 구름 층에 대한 표현인데 3,000피트부터 1만피트까지 구름이 예상이 되고, 짝대기가 두 개 있으면은 브로큰이라서 구름이 많다는 걸 의미하고, 동그란 하늘에서 짝대기 하나만 그으면은 스케다, 대체로 맑은 날씨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긋게 되면은 오버캐스트라고 해서 구름이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1,000피트에서 35,000피트까지 꽤 두꺼운 구름이 지나고 있고, 9시 이후로는 소낙성 강수로 좀 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서 어떻게 비구름이 지났다는 표시가? 레인이 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인을 쓰면은 비구름이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레인 샤워는 소나기를 의미하는데 이 뒤로는 소나기 구름을 표현하고 있고, 소나기 구름으로 바뀌면서 구름층이 2,000피트에서 1만피트까지 좀 두께가 감소하는 걸로 지금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맑은 날이라 할지라도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당일 비행이 예정된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내륙으로 발생된 구름들, 이제 탑은 35,000까지 발달되어 있고 두께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조역 들어오는 거 그 감시 잘 해주고, 그게 유입되고 있으면은 이쪽에서 더 발달 추이나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TS까지 좀 발달할 수도 있으니까 잘 모니터링 잘 해줘. 한시도 모니터링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요. 동부 쪽으로 소나기 좀 TS까지에서 강한 걸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쪽에 위치한 예천하고 일단 원주나 이쪽 예보 혹시 오늘 어떻게 나가 있나요? 원주도 오후 한때 소나기 정도로 지금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3에서 5mm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필승. 네. 네. 계룡은 와도 3에서 5mm 정도. 네. 각 부대에서 오는 기상 문의 전화도 응대하는데요. 모든 작전의 시작은 기상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네, 필승. 충청이 06시고 경기 09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돌발적인 기상 변화가 자주 나타날 때는 그야말로 전화통에 불이 난다는데요. 예보실 임진모 사령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네. 조용히 바쁘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하고, 전화가 오면 어떻게 지원할지를 계속 생각하고 예보가 바뀐 게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변화하는 기상에 맞춰 오차 없는 예보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확인하고 수정하는데요. 저희 점심 식사 전에 모여서 지금 현재 상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아, 오전에만 회의를 몇 번을 하는 건가요? 현재 에코는 어떻게 되고 있죠? 네. 8시 반 정도에 비해서 10시 반 영상에는 에코가 더 약해진 추세이고, 단기 쪽도 혹시 예보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수정할 게 있나요? 주변으로 선발적으로 피는 이제 에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보 상황팀은 팀장을 필두로 장단기 예보관과 원격 탐사 담당, 관측병, 기록병으로 구성, 이들의 의견이 모두 모여 예보가 만들어집니다. 항상 나의 생각이 맞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떤지를 확인하면서 토의를 많이 해야 좋은 예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치를 조금 약간 해석하는 것도 살짝씩 네. 좀 개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나 봐요. 네, 네. 아무래도 같은 자료를 보지만 다 다릅니다. 예보를 생산해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예측을 했긴 했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예측이어서 그래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임무이고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기상예보는 틀릴 때가 많은 건가요? 저희 퀴즈 하나요. 네, 저희가 이제 기상청에 대한 관심도 많고 폭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여쭤보고 싶어서 준비했거든요. 50% 이제 강수확률이라고 하면 비가 온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우산을 챙겨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저는 6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확률이 50%지만 그래도 낮다고 생각하고 60에서 70% 정도 예보는 돼야 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으로 든 이유는 말 그대로 50%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통 발표가 될 거고 그 지역의 반 절반은 비가 오고 절반은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산은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상 이변으로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중이다. OX. 체감은 되고 있지만 진짜 기후가 변하고 있는 걸까요? 예보 생활하면서도 점점 극한 기상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운 날씨가 뭐 체감상이나 예보상으로도 그렇게 점점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기후 변화가 체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상적인 예보 상황실에 대한 밸런스 게임 시간. 평소 날씨는 잘 맞추는데 위험 기상 틀리기랑 위험 기상은 잘 맞추는데 평소 날씨 틀리기. 평소 기상 잘 맞추는 게 X. 아 그러면 저도. 아 위험 기상을 틀리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위험 기상 맞추는 정확도가. 나는 그 모델의 한계 때문에 좀 더 정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위험 기상을 아무래도 맞추는 게 더 가치가 더 높은 그 정보이고 그걸 잘 맞추는 게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씨는 힘든데 사람이 좋은 기상대 O. 사람은 힘든데 날씨는 좋은 기상대 X. 오 의견이 갈리는데요. 아 반대로 들었네. 아무리 편한 곳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곳이라도 예보 생산은 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사람이 좋은 곳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오를 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은 사람 힘든 거는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개선을. 날씨가 좋으면 이제 집중을 사람 개선에 시간 개선에도 영향을 쏟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 특성상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 날카로워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팀장으로서 업무상 막힘이 없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량적으로 수치 위주로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하려고 많이 노력해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그 부분이 참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관련 질문을 하면은 꼭 찾아봐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기상 관련 일들이 있거나 하면은 꼭 찾아보시고 관련 서적, 논문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있고. 달인은 2008년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던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했는데요. 임관 후 순탄할 줄 알았던 군 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전산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상 예보를 배울 때 너무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지구과학부터 해서 이 구름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조차 모르고 기상특기를 받게 돼서 처음에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다른 전공자들 수준까지 제가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상 관련 전공자들과 시작부터 엄청난 수준 차이를 느낀 달인. 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었다는데요. 하지만 특유의 근성으로 포기하지 않고 임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 최우수 기상예보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19전투 비행단에서 예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예보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많았었는데 당시 기상대장님께서 저를
혼내기도 하시고 다그치시기도 하시고 군 생활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년도에 통합화력 경멸 훈련이라고 그때 기상 지원을 하러 포천으로 파견을 갔었고 그때 경험으로 지금까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상 장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 말레이시아 국제 에어쇼에 기상 지원을 하러 5월 달에 파견을 갔다 왔는데 수송기를 타고 말레이시아까지 가야 됐었기 때문에 그 경유 기착지에 대한 기상 자료,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에 대한 기상 자료를 어떻게 예보를 생산하고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한반도를 벗어나서도 우리 공군 기상단에서 충분히 다른 나라에서도 기상 예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이 이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보 상황실에 카메라를 켜고 앉은 달인, 뭘 하려는 걸까요? 지금 화면 비행단 다 연결된 거예요? 확인 좀 한번 해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리 테스트 한번 해볼게. 중기부 임진구 소령입니다. 소리 잘 들리십니까? 중앙기상부 주관하에 각 기지의 기상 대대장들과 예보 회의가 시작된 건데요. 위험 기상 지금 집중 감시 기간이라서 강수가 집중될 걸로 예상되는 서울하고 충청, 경기 지방 기상 대대장님들과 지금 화상 회의하면서 집중호우에 대한 그 의견을 좀 토의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서 오늘 오후 예보 브리핑 회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중기부에서는 목요일과 금요일 북한부터 충청까지 많은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0에서 100mm, 많게는 200mm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각 기지 예보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일 목요일은 30에서 50mm, 그리고 금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걸로 봐서 이틀 동안 100에서 200mm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에서 40mm, 최대 시간당 50mm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영향 많이 받는 시기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가 될 것 같은데 그때 각각 일마다 50에서 100mm, 많이 집중되면 200mm까지 올 수 있는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수치 자료보다 좀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중기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보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각 기상대대의 예보를 종합하는 게 회의의 목적인데요. 예보 생산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중기부 예보를 봅니다. 보고 오늘 내일 어떻게 예보했는지 중앙까지 싹 훑어서 거기에 거의 맞추는 작업을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보다는 전문화된 인력에 의해서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좀 더 분석할 여건들이 가져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행단의 요구에 맞춰서 좀 세부적인 작전에 대한 지원이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후 예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공군 기상단. 최근에는 고성능 기상 수치 예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브리핑 해주세요. 기상 예보 생산 전 마지막 회의 이후 전 비행단의 예보가 발령되는데요.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 습수가 높게 모이가 됨에 따라서 내일도 전국적으로 해서는 낮은 적어도 구름을 같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층에 있는 온도는 계속 내륙으로 상승되는 형태이지만 일부 유입되다가 좀 정체된 형태가 관측되고 있고 불안정한 형태는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상은 그게 나타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불안정성 가능성 정도만 좀 증가한 형태입니다. 촬영 당일의 기상 예보는 전날까지 폭우가 쏟아졌던 터라 비구름의 이동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라인 따라서 수증기 통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일본 이쪽으로 올라오는지 그 감시 좀 잘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 네. 내일 저 가강수량이 높은 저기압 쪽인 것 같은데 이게 들어오는 거 감시 잘 해줘서 몇 시부터 비 시작될지 모니터링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비가 내일부터 다시 강하게 시작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많으면 정말 200mm 이상까지도 올 수 있는 지금 위험 기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음 날 폭우로 인한 침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더욱 정확하고 대비 가능한 예보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기상예보가 생산되면 임무는 끝! 하지만 예보만큼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경상도? 그쪽으로. 야간에? 오후부터. 그래서 내일 야간 새벽 사이가 힘들 것 같아서 그때가 좀 피크. 모델보다 지금 비가 더 많이 오고 있어서.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비상체제로 돌입, 보강 근무에 투입하게 되는데요. 인수인계하는 중에도 표정의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거의 한 많게는 400mm까지 올 수 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현재 같은 상황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기상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기상단 예보상황실. 빈틈없이 대한민국 하늘을 관측합니다. 다음 날. 예보대로 밤사이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날씨가 좋든 나쁘든 예보 임무는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 회의하기 앞서서 우리 예보상황 1팀으로 새로 합류하신 서정수 주니님 환영을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기 예보관 자리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는데요. 전에는 이제 승낙 15B에서 근무를 했고 그전에는 이제 작사 근무 지원단 및 20B 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팀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임무도 기상도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장기 예보는 한반도 작전 지역 기상의 큰 흐름을 읽어내는 중요한 자리. 저희 장기 예보 지금 하셔야 되는데 저희 주요 업무로는 이제 해외 공수임무 500 지휘고도 그리고 블로킹 인덱스 이런 것도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4-5일 예보 관련해서는 ECMWF 자료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과의 유기적인 소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리는 당분간 서정수 준이와 자주 대면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중앙기상부 임무가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처음 군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사 때 또 여기서 관측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을 다니다가 다시 오게 되었는데 중기부 장기 예보관이 일단 다른 비행단하고 다른 점은 북한 지역에 대한 예보를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왔으니까 북한 지역 예보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한반도 전체에 대한 또는 북방구 쪽 부분 또 늘 같이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적응하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달인이 이끄는 예보 상황 1팀에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또 다른 회의를 준비하는 달인. 그는 얼마 전 말레이시아 에어쇼에서 블랙 이글스 팀의 기상 지원 임무를 담당했는데요. 제가 말레이시아 에어쇼 갔다 와서 제가 느낀 점을 좀 정리해서 각 부서별로 담당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자주 하시나요?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은 매일 고정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기상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상 지원 한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잘하기 위한 회의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공군 기상단은 군의 해외 파병 같은 해외 임무 지역에 대한 기상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그 랑카위 섬은 그 말레이시아 북서쪽 거의 끝단에 있고 주변 지형은 좀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2,300피트 산하고 뭐 북쪽에는 2,800피트 산. 모델 한번 보여줬었는데 워프 모델 사용하는데 거의 모델 가장자리 경계자리라서 강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좀 보기가 어려운 정도로 거의 끝단에 위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한사항은 현지 인터넷이 좀 불안정해서 키스티 서버 접속이 좀 어렵다는 점이 제한사항이었고. 달인은 실무자로서 차후 임무 수행 간 보완점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기반으로 수제오자 지원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요청사항 두 건에 대해서 네네.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이제 할 때 로그인이 렉이 걸리는 네네. 부분이랑 네네. 모바일로 이제 네네. 지원하는 건에 네네. 대해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네네.
이제 네트워크의 렉 걸리는 부분은 올해 정도에 개선이 되는 걸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모바일 개발은 아마 차후년도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해외 임무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예보가 가능한 예보관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달인. 군이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더욱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어려운 기상이 올수록 저희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신념으로 지금 군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 제가 가진 능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전하겠습니다. 필승!